안녕하십니까. 공작기계 사업부 홍성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우트레인 밀링 프로그래밍에 관해 같이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링 도면은 어렵기 때문에 CAD/CAM으로 많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지멘스 샵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면 쉽고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구 설정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설정에 대하여 이미 아신다거나 지멘스 스마트 경진대회를 위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건너뛰기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밀링 공구 설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제품 도면과 보시는 공구 리스트를 받을 것입니다. 공구 설정 부분도 채점 부분이니 실수 없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공구 리스트는 작년 출제 리스트입니다. 같이 따라하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우트레인을 먼저 실행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구 툴 옵셋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구 리스트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이 공구들을 전부 삭제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매거진 밑에 그리고 오른쪽 키에 보시면 딜리트 올 전체 삭제가 있습니다. 전체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실제로 삭제할 것인지 물어보고 OK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삭제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툴 리스트로 다시 오셔야 합니다. 툴 리스트 클릭하시고 1번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엔드밀. 엔드밀인데 직경이 16파이고 길이가 100입니다. 그리고 날수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입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툴에 새로운 공구, 뉴 툴, 그리고 엔드밀, 120번 엔드밀. 그리고 OK. 자, 여기는 T1, 2, 3, 4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여기 1번이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그리고 랭스, 길이는 전부 100으로 통일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이, 직경이 여기에서는 16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파이. 그리고 N, 날수를 말합니다. 날수가 여기서 6날이라고 놓여져 있습니다. 6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방향으로 회전시키고요. 그리고 절삭류는 모두 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개 만들어졌고 두 번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밀입니다. 페이스밀, 뉴툴, 페이스밀, 140번입니다. 140번, 오케이. 페이스밀도 이제 2번으로 하면 됩니다. 2번, 랭스는 전부 100으로 통일합니다. 직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3파이로 하면 됩니다. 63파이. 그리고 날수는 여기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N을 5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절삭류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밀 10파이 두 날짜리입니다. 엔드밀 10파이 두 날짜리. 자, 엔드밀 120번 엔드밀 그리고 3번 길이는 100으로 통일하고 10파이 그리고 날수는 두 날 그리고 정방향 절삭류. 자, 네 번째부터는 세 날 엔드밀 그리고 직경이 6입니다. 세 날 엔드밀 직경이 6. 자, 엔드밀로 하시고요. 4번 100 파이가 다시 6파이
유파이 날수가 세나랜드미 절삭류 키워주시고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엔드밀 레나랜드밀입니다. 직경은 4파입니다. 뉴틀 엔드밀 5번 엔드밀 그리고 길이는 100 파이는 4파이 날수는 레나랜드밀 맞죠? 레나랜드밀 그리고 절삭류 켜고 자 이제 6번 툴로 하겠습니다. 6번은 드릴입니다. 드릴은 여기 117도라고 나와 있네요. 자, 뉴틀 드릴 200번 트위스트 드릴 200번 오케이 6번 09 길이는 100 파이는 10파이입니다. 10파이 그리고 팁 앵글 팁 앵글이죠. 팁 앵글은 기본으로 118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117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7도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회전 방향 그리고 절삭류. 자 다음으로 7번 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공구 탭입니다. M10짜리 탭이네요. 피치 1.5고 뉴툴 그리고 240번 탭 오케이 7번 그리고 길이가 100이고 파이가 10이고 그리고 10파이의 피치 1.5 탭입니다. 그리고 정방향 그리고 절삭류 다음으로 8번 볼 앤드밀입니다. 볼 앤드밀 유툴 볼 앤드밀이 여기 있습니다. 110번의 볼 앤드밀 그리고 확인 8번의 이름은 8 길이는 100 직경은 1파입니다. 1파이 아마 문자 가공할 때 쓰이겠죠. 1파이 그리고 날수는 2날 절삭류 나오게끔 다음으로 9번 앤드밀 9번은 챔퍼 앤드밀입니다. 챔퍼 앤드밀은 센터 드릴 할 때 쓰이죠. 뉴툴 그리고 챔퍼 앤드밀 챔퍼 앤드밀이 여기 센터 드릴입니다. 챔퍼 앤드밀이 센터 드릴입니다. 220번 센터 드릴 이것이 챔퍼 앤드밀입니다. 여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이 공구를 9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100으로 하고 파이는 여기 12파입니다. 12파이 각도는 90도입니다. 자, 12파이 각도는 90도 절삭류 켜고 자 마지막 공구 드릴입니다. 드릴 자 드릴 10번 공구 드릴 일반 드릴 자 트위스트 드릴은 일반 드릴은 200번이고요. 센터 드릴은 220번입니다. 우리는 일반 드릴 200번으로 하겠습니다. 200번 그리고 공구 이름은 10번 길이는 100 파이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파입니다. 8.5파이 그리고 팁 앵글 여기도 119도로 트릭이 되어 있네요. 119도 그리고 절삭류 켜고 자 이렇게 하면 이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 공부들이 전부 툴리스트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 먼저 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우트레인 밀링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트레인 실행을 하시고요. 자, 다음 같은 화면이 뜨면은 여기 데모 밀링 머신을 실행시킵니다. 우선 실행시키기 전 만드는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템플릿에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데모 레스가 있고 선반이죠. 그리고 데모 밀링이 있습니다. 데모 밀링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해상도를 높이면 됩니다. 화면을 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밀링 머신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시누트레인 샵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도면은 이러한 도면이고요. 저희 연습 도면으로 모두 서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는 실습 잘 보시고 같이 따라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시누트레인으로 돌아와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이 되었으면 여기 프로그램 매니저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그리고 오늘 할 프로그램은 파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프로그램, 그리고 New, 새롭게 만드는 버튼이죠. New, 그리고 샵미리라는 여기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이름 정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 대충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CD로 하겠습니다. ABCD, 그리고 OK. 자, 그럼 프로그램 헤더라고 해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샵턴이라고 하는 선반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샵미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링 유닛실에서 이제 측정 단위를 말하는 건데 저희는 인치가 아니고 미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미터죠. 미터법, 밀리미터. 그리고 G54.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한 점을 원점으로 잡게 되는데 그게 워크 옵셋, 워크 좌표계 G54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랭크라고 있는데 블럭,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가공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원통을 깎겠다 그러면은 실린더 소재, 그리고 파이프, 그리고 블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 블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도면을 봤을 때 이 도면이 표제란에 보시면 여기에 사이즈가 가로 세로 100에 높이가 35라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럭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점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100에 100 소재다, 그리고 원점이 내가 중심점으로 원점으로 하겠다, 이 도면에서 내가 이 중심점으로 원점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x0 y0의 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샵미리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x0 y0는 항상 이 모퉁이만 물어보게 됩니다. 이 모퉁이만. 그래서 이 모퉁이 값이 얼마가 되죠? 여기가 0,0이게 되면은 여기가 x-50이 되고 y-50이 될 겁니다. 여기 앞으로 하는 모든 도면들은 항상 이 점만 물어봅니다. 이 점만. 그래서 만약 내가 센터를 이제 0으로 잡게 될 것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0, 또는 만약에 여기가 여기를 내가 센터로 하고 싶, 여기를 만약에 G54 원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0에 0이 되겠죠. 한번 보시고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 가로가 100, 세로가 1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ZA라고 있는데 이 소재를 표제란을 보시면 높이가 3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 완료 도면을 보면은 30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5mm를 페이스카타로 날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ZA는 무엇이냐, 이제 원점에서부터 얘가 얼마만큼 더 살이 있냐, 더 가공할 게 남아 있냐, 원점은 우리가 이 지점 정도 될 것인데, 근데 이 ZA라고 하는 이 표면 제일 상단 부분이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올라가 있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5mm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ZI라고 있는데 ZI는 총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표제라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T35, 그러니까 높이가 35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5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G17 평면이고요. 다음에 RP라고 해서 후퇴거리입니다. 후퇴거리.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어떤 가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후퇴를 하겠다, 후퇴거리를 10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SC는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 만약에 툴체인지나 아니면 공구가 상단에 떠 있다면 안전거리만큼 G0 급이송으로 이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SC 안전거리 1만큼 띄워져서 얘가 G01로 안전하게 가공 피드로 안전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방법은 빨간 선은 급이송 G0로 보시면 되고 초록색 선은 G01 가공 피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m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컷, 다운컷은 상향절삭, 하향절삭인데 저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향절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내나 똑같이 후퇴하는 거인데 환학에서 말하는 R점하고 초기점 있죠. 그거와 똑같이 저희가 옵티마이즈드 하면은 R점 복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RP로 하면은 초기점 복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만약에 드릴을 가공을 한다 그러면 가공을 하고 난 후 R점으로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초기점으로 복귀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 우리는 헤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하고 엔드 사이, 이 사이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페이스 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 밀은 이쪽에 밀링에 그리고 페이스 밀이라고 있죠. 페이스 커터. 다음으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페이스 커터 사이클 화면입니다. 앞으로 이런 화면에 많이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T는 무엇이냐면 어떤 공구로 사용할지 묻는 것입니다. 자, T에 이제 어떤 공구 번호를 알고 있으면 공구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지만 내가 공구 포켓 공구대에 어떤 공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Select Tool이라고 보이시죠? 이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구 목록이 이렇게 보이실 거면 저희는 페이스미 63파이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오케이. 자, 그리고 피드가 보이시죠? 피드는 원래 가공 소재에 맞게 알루미늄이면 얼마, SM450이면 얼마, 썼으면 얼마 이런 가공 피드가 있을 텐데 저희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공 피드를 좀 빠르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M, 스핀들 RPM이 나오고요. 스핀들 RPM은 5000 정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입력하는 값들은 실제 가공하고 안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머시닝이라고 있는데 황삭 개념으로 저희는 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황삭. 만약에 이 표기를 바꾸려고 하시면 여기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디렉션이 있는데 이거는 가공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으로 디폴트 가공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지만 뭐 이러한 방향 또는 이러한 방향 또는 이러한 방향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은 G0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G0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법은 한쪽으로 가공을 밀고 가다가 급이송으로 다시 왼쪽으로 오고 G01로 다시 가공을 하며 또 G0로 왼쪽으로 가고 이런 가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X0, Y0 이번에도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X0, Y0가 또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도대체 몇 컷만 몇이냐고 이 컴퓨터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G54 원점이 여기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몇 컷만 몇이 되겠죠?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구, 페이스 카타가 닿는 면, 첫 번째 닿는 이 상판, 이 상면의 좌표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도면으로 가서 저희가 표제란을 보시면 35mm여서 저희가 5mm를 깎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0는 여기 공구가 처음 닿는 이 면은 5mm가 되겠습니다. 다시 도면에서 보시면 완성 도면이 높이가 30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5mm를 깎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5mm 하겠습니다. 그리고 X1 가로 길이 얼마냐? 100이죠. 그리고 세로 길이 얼마냐? 100입니다. 자, 그리고 Z1이 있습니다. Z1이 있는데 얼마나 깎을 것이냐? 최상면이 공구가 처음 닿는 면이 5mm며 이제 저희가 5mm를 깎아내야지만이 여기가 Z0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깎을 것이냐? 5mm를 깎겠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XY가 있는데 이거는 공구의 중첨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가공줄에서부터 이 가공줄까지 몇 mm를 갈 것이냐. 여기 보시면 0.6mm로 있는데 0.6mm씩 가공하게 되면은 한없이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는 밀리미터 단위를 마우스 클릭으로 한번 찍고 퍼센트로 바꾸시고요. 공구의 50%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엔드밀이든 페이스커터든 이런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무조건 공구의 50%로 가겠다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mm를 깎을 것인데 한 번에 몇 mm를 들어갈 것이냐, 한번 절임량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가공이었으면 천천히 1mm 또는 2mm로 두 번, 세 번씩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우선 5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mm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Z는 정상 여유입니다. 정상 여유. 정상 여유는 굳이 여기서 필요 없기 때문에 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자, 내가 한 페이스 커터 가공이 잘 되었는지 시뮬레이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가공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빨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3D 화면으로 보시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3D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가공하는 영상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120%로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공하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컨트롤 그리고 여기 100% 오버라이드 또는 뭐 플러스 누리든지 마이너스 누리든지 하셔서 적당히 퍼센테이지를 두시면 됩니다. 제일 괜찮은 조건은 115%로 두는 것입니다. 115%로 두게 되면은 가공하는 화면도 보이며 빨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빨리 프로그램을 짜실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mm를 한 번에 깎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5mm를 깎았기 때문에 이 상면이 Z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곽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외곽에 이렇게 R 2개, C 2개, 라운드 2개, 못따기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육각이나 원형을 따기 전에 이런 외곽 가공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외곽 가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컨투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컨투어 가공을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스 밀 한 곳 밑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하니까 커서는 페이스 밀에 있어야 되며 이제 밀링 컨투어 밀링으로 와서 그리고 뉴 컨투어라 합니다. 뉴 컨투어라 하면은 이 도면의 그림대로 그림을 그려줘 가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 컨투어 그리고 이 컨투어의 이름, 그림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중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의의 AAAA라는 이름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 시작할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복 그리기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한번 펜을 그어서 떼기 전에 한 번에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을 저희는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여기가 제로점이 여기니까 여기가 Y가 50 되는 지점, X는 0 되는 지점이 되겠죠. Y가 50 되는 지점, X가 0 되는 지점. ABS는 절대좌표이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는 INC라고 줄 건데 그것은 상대좌표입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시작점은 0,50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시키고요. 다음으로 이제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이 컨투어를 한복 그리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면에서 보면은 100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50 지점이 되겠죠, 절대좌표로. 자, 그래서 옆으로 가라. 절대좌표로 ABS, 절대좌표로 X-50까지 가라. 그런데 50까지 가는데 50에서 라운드 10이 있습니다. 라운드 10 두 개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러면 10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까지 가는데 끝에서 너는 라운드 10을 그려야 돼. 라운드는 여기 있죠. 그리고 10을, 라운드 10을 그려야 해. 그리고 적용 하면은 이 선분이 마이너스 50까지 가는데 이제 라운드 10을 위로 하면서 그어야 될지 아래로 그어야 할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선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분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겠죠. 밑으로 y 마이너스 50 되는 지점이겠죠. 마이너스 50 밑으로 내려가라. 어디까지? 절대좌표로 y 마이너스 50으로 내려가라. 또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ABS인데 INC로 바꾸시고요. 마우스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INC로 바꾸시고 상대좌표로 마이너스 100을 가라. 이렇게 하셔도 똑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0까지, 상대좌표로 마이너스 100까지 가는데 여기는 또 뭐가 있죠? 끝에 챔퍼 못따기가 있죠. 못따기 10이 있습니다. 여기 못따기 10이 두 개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따기를 해라. 너는 끝에서 못따기를 해야 해. 얼마만큼? 못따기 10만큼. 그리고 적용. 자, 앞에 선분은 라운드가 10, 라운드 10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죠. 그리고 여기도 못따기 10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왼쪽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못따기 10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선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분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까지 가는 거죠. 여기도 X로 절대좌표로 옆으로 가라. X로 절대좌표로 50 되는 지점이고 또는 증분으로 100으로 해야겠죠. 100으로 하셔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끝에 라운드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끝에서 또 라운드 10을 그려야 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라운드하고 못따기는 똑같이 여기 셀렉트를 누르시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라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제 거의 다 그려가죠. 자,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겠죠. 위로 어디까지죠? 여기 y가 플러스 50 되는 지점이죠. 위로 올라가라. y가 플러스 50 되는 지점. 그리고 끝에는 라운드, 아, 못따기. 자, 셀렉트를 누르고 챔버 못따기 10이 있다. 자, 됐죠. 그리고 적용. 자, 다음으로 옆으로 가야겠죠. 옆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0,0 옆으로 가라. 어디까지? 0까지.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죠. 여기 라운드 두 개, 못따기 두 개 있죠. 자,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컨투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컨투어가 완성된 상태라도 가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만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구로, 어떤 피드로, 어떻게 가공할지 아직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컨투어가 있고 여기 줄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줄이 이어져야지만이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졌으면 가공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조건은 여기 패스밀, 드릴, 포켓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외곽 따는 거는 패스밀이 되겠습니다. 한글로는 경로 밀링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패스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를 똑같죠. 공구는 뭘로 하겠니? 공구는 셀렉트 툴, 저희는 16파이 엔드밀로 하겠습니다. 엔드밀 피드는 제가 좀 빨리 두라고 했죠. RPM도 좀 빨리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삭 개념으로 절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선을 그은 대로 가겠다. forward. 그리고 여기는 공구경 좌측 보정을 하겠냐 우측 보정을 하겠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희는 우측 보정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Z0. Z0는 이 공구의 표면 끝단면이 얼마냐? 0입니다. 0이죠. 0. 우리가 5를 날렸으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쑥 집어넣어야 되냐? 자, 이 도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엔드밀이 와가지고 이 도면을 외곽, 그러니까 엔드밀의 옆날로 해서 외곽을 훑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엔드밀이 옆으로 훑어 지나가는 걸로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Z1 한 번에 다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공할래? 어디서부터 얼마나 공구를 집어넣을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DZ. 30까지 갈 건데 얼마씩 절입할래? 한 번에 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절입. 30. 자, 그리고 정상 여유죠. 0. 없다. 그리고 UXY. 이것도 정상 여유인데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나 리트랙트나 이런 것들은 기본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되어 있는가 굳이 내가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프로치나 리트랙트를 그리고 나머지도 그대로 두시고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자,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보이시죠? 여기 이 컨투어라는 애하고 패스밀이라는 이 프로그래밍이 D글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가공이 됩니다. 이게 저희 지멘스 샵 밀 또는 샵 턴의 컨셉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따른 가공 조건을 그리고. 자,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 또 120%로 되어 있네요. 자, 프로그램 컨트롤 115%로 하겠습니다. 115%. 리셋 한번 치고요. 스타트. 그러면 패스카타가 먼저 쳐지고, 자, 외곽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외곽. 여기 못따기가 되고, 여기 라운드가 됐죠. 이렇게 외곽이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형을 남기고 가공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면 보시면 원형이 여기 있죠. 원형, 이쪽 원형. 원형이 이 파이가 총 도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파이가 100이고 높이가 10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자, 3D 도면으로 이쪽이죠. 이쪽. 파이가 100이고 여기 높이가 10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0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 외곽 컨투어를 딴 형상이 있는데 여기서 높이를 20으로 하고 이 원형을 남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20을 남기고 이 원형을 까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서요. 자, 이제 원형을 남기고 옆에 거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공 방법을 하냐면 여기 밀링이 있습니다. 밀링. 밀링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디 있냐면 멀티 엣지 스피곳이라고 있습니다. 스피곳. 스피곳이라 하면은 뭔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그런 가공 공법입니다. 자, 멀티 엣지 스피곳. 그리고 여기 오른쪽 키 보시면 사각형이 있고 서클이 있는데 우리는 원형 서클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자, 그리고 자, 공구를 뭘로 할 테냐 물어보는데 공구는 자, 공구 선택할 수 있는 곳에서 저희는 20파이 공구로 하겠습니다. 20파이. 20파이 커터 22, 20파이 공구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자, 그리고 피드도 똑같이 1000 분당 이송으로 1000으로 하고요. RPM도 뭐 한 5000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삭, 정삭이 아니니 황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포지션. 이런 원형으로 생긴 스피콧이 여러 개 있다면은 뭘 여기 싱글 패턴으로 해야 되지만 한 개밖에 없다면은 싱글로 하시면 됩니다. 싱글 포지션. 그 다음에
자, 원형의 원점, 여기 센터 원점이 몇 콤마 몇이냐 물어보는 거죠. 자, 몇 콤마 몇. 우리는 여기를 센터를 자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센터 부분을 0,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0,0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x0, y0. 자, 다음으로 z0. 엔드밀이 와가지고 여기 처음 닿는 이면. 이면이 G54에 뭐냐. 우리는 0죠. 0, 0이죠. 5mm를 이제 날려보냈고, 이제 여기가 0이죠. 0. 그리고, 자, 여기서 깎을 지름. 자,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여기 자세히 잘 나와있죠. 깎을 지름, 남길 지름. 자, 다시. 깎을 지름, 남길 지름. 자, 파이 1이니까 깎을 지름이죠. 깎을 지름이 저희가 100파이죠. 100. 자, 그리고 남겨야 되는 지름. 여기 남겨야 되는 지름도 여기 보시면, 자, 100파이로 하면 되겠죠. 100. 여기 100이죠. 100. 그리고 Z1.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깎아야 되냐. 높이. 자,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보시면은 여기 육각도 치고 이 원형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10, 여기 육각도 치고 여기도 원형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10mm 남기고 여기도 10mm 남기기 때문에 원형으로 해서 20mm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mm를 깎아라. 0에서부터 20mm 내려가라. 그리고 이거는 또 20mm 내려갈 건데 몇 mm씩 내려갈 거냐. 자, 우리 뭐 10mm씩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10mm씩 내려가라. 그러면 두 번 내려가겠죠. 20mm를 깎을 건데 10mm씩 내려가니까. 그리고 정상 여유는 없다. 00. 그리고 적용.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 그럼 페이스 미리 밀고 외곽을 깎았죠. 그리고 예, 이 부분은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셔서 잘 못 봤을 겁니다. 약간 좀 천천히 된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스 카타를 밀고 그리고 외곽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원형 한 번, 두 번 됐죠. 이렇게 20mm짜리 이제 높이가 20이고 원형인 이 형태를 통토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까지 하셨으면 이제 뭘 남겨야겠죠? 원형을 남겼으니 이제 육각 이 부분을 남기셔야겠죠. 육각 이 부분을 남기셔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육각을 남기셔야겠죠. 육각을. 그래서 밀링에 그리고 스피봇, 멀티 엣지 스피봇. 저희는 이제 네모나 원형이 아닌 어떤 육각형, 맥각형을 남길 것이다. 여기 하시면 되죠. 멀티 엣지 스피곤. 자, 공구 뭘로 할래? 또 물어보죠. 16파이로 하겠습니다. 16파이. 아니면 여기서 고르셔도 되죠. 16파이. 피드는 2000rpm도, 피드는 1000rpm은 2000. 그리고 황삭으로 하겠다. 그리고 한 개만 하겠다. 자, 이 육각의 센터. 0이죠. 0,0이죠. 자, Z0은 또 얼마가 되죠? 또 0이죠. 0입니다. 자, 파이. 깎여야 될 파이가 얼마죠? 100파이죠. 100파이. 그리고 얘는 멀티 엣지이기 때문에 맥각형을 남길래 오각형 하려면 5, 육각형 하려면 6.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저희는 육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있죠.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냐. 다시 도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도면으로 가면은 치수 정보가 여기 나와있죠. 80이라 나와있죠. 80. 80으로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도. 자, 각도를 우선 0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0도. 그리고 자, 여기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을 R을 따겠냐. FS는 뭐냐면 못 따깁니다. C를 따겠냐, R을 따겠냐. 여기죠. 그래서 내가 R을 따려고 하면은 R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내가 만약에 못 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셔가지고 FS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할 거기 때문에 0, 그냥 뾰족한 모서리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1.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몇 미리 내려 깎을 거냐. 자, 이제 육각이 몇 미리가 남으면 되죠? 자, 여기서 0에서부터 이까지죠. 10mm죠, 10mm. 자, 10mm를 깎을 것이다. 자, 얘는, 그리고 똑같이 우리 패스 커터 할 때 기억나시죠? 엔드밀의 50%로 점점 커지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mm를 들어갈 건데 몇 mm씩 들어갈래? 그냥 10mm 한 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XY, UZ. 정상 여유죠. 정상 여유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원형을 깎고, 자, 이제 육각 깎는 부분이죠. 자, 육각을 잘 깎았으나, 근데 지금 도면하고 좀 다르죠. 도면은 어떻게 되겠죠? 이 밑부분이 평평한 면이 와야 되는데, 여기 밑부분이 평평한 면이 와야 되는데, 저희 도면은 지금 90도 꼭지점이 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에 다시 멀티HSP고 여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어떻게? 각도를 90도로 돌리면 되겠죠. 90도. 90도로 돌리게 되면 이제 저희 도면하고 똑같은 형상이 나올 겁니다. 자, 적용. 그리고 시뮬레이션.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 치고, 그 다음에 원형 치고요. 원형 두 번. 그리고 육각. 자. 자, 이제 도면하고 똑같은 도면이 나왔죠? 도면하고 똑같은 컨투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 컨트롤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컨트롤이 마우스의 두 번째 휠 부분이죠. 휠을 돌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나는 얘를 줌인, 줌아웃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마우스 컨트롤의 휠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리시면은 확대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 다시 마우스 휠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가운데 부분이요. 다시 이렇게 회전하는 형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우스 컨트롤도 중요하니까 잘 익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포켓으로 안을 파내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에서 자, 밀링에 들어가 주시고요. 밀링에서 포켓 가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포켓 가공에 들어가서 자, 우선 T 공구를 지정해야겠죠. 공구는 10파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파이 엔드밀. 그리고 피드는 적당한 피드를 주시고 RPM도 적당한 RPM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황착으로 절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시닝에 센터릭이 있고 또 헬리칼이 있습니다. 이게 포켓 가공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인데 센터릭은 왼쪽에 보시는 그래픽처럼 훅 들어간 뒤에 점점 넓혀지는 이런 가공 방법이고 헬리칼은 이렇게 나선으로 돌면서 점점 넓혀지는 방법입니다. 먼저 저희는 센터릭으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센터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포지션 하나밖에 없죠. 싱글 포지션. 그리고 여기도 레퍼런스 포인트 기준이 되는 점이죠. 여기 이 지점이 X0는 0, Y0도 0, Z0는 엔드밀이 왔을 때 처음 닿는 이면 저희가 도면 보시면 지금 현재는 여기가 가득 채워져 있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엔드밀이 와서 처음 닿는 이면이 Z0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Z0도 엔드밀이 처음 닿는 부분 여기를 제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 직경이죠. 자, 여기 이만큼 포켓을 따내야 하는 직경이 얼마인지 보시면 여기 도면에 70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이를 7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Z1은 Z0에서부터 엔드밀이 처음 닿는 이 부분부터 깊이를 얼마까지 파낼 것이냐 라고 묻는 건데, 보면 보시면 정확한 치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 정도로 파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Z1은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XY는 저희가 페이스카터 때 했던 방법으로 엔드밀의 공구의 50%로 넓혀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Z는 10mm를 가공할 건데 한 번에 몇 mm씩 들어갈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5mm씩, 그러니까 총 두 번 들어가 파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XY, UZ는 정상 여유로서 현재 남기지 않고 모두 가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날당 이송, 들어갈 때 날당 이송인데 저희는 0.1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120%를 했으니까 빠르게 진행되죠. 자, 이렇게 포켓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켓이 완료되었으면 도면에서 본 것처럼 십자 형태로 슬롯을 파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작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자, 우선 슬롯이 어디 있냐면 밀링에서 여기 슬롯 가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슬롯에 들어가셔서 슬롯을 가공하려고 도면을 보면 우선 폭이 12가 되어 있고요. 길이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숙지하시고 자, 공구는 작은 공구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4파이 엔드밀, 저희는 4파이 엔드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드하고 RPM은 적당히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레퍼런스 포인트 X0, Y0에 대한 레퍼런스 포인트, 이 지점을 어디에 찍을 것이냐, 여기에 할 것이냐 또는 여기에 할 것이냐 또는 여기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레퍼런스 포인트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에서는 이 중앙점이 0점이기 때문에 여기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희는 중앙점을 레퍼런스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색으로 가공을 하기로 하고요. X0, Y0는 00이 되겠죠. 자, Z0는 제가 앞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엔드밀이 위에서 내려왔을 때 처음 닿는 이면, 표면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 봤을 때 저희가 여기서 육각면에서 포켓으로 10mm를 파냈습니다. 10mm를 파냈기 때문에 여기 Z0에서부터 지금 10mm가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엔드밀이 내려왔을 때 처음 닿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Z0는 마이너스 10으로 합니다. 그리고 폭은 12mm가 되겠죠. 도면에서 12mm. 그리고 길이는 4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저희는 0도로 해서 가공을 하도록 하고요. 0도. 그리고 마이너스 10, 엔드밀이 처음 닿으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얼마만큼 내려갈 거냐. 자,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자, 여기 5mm가 파지는 부분이죠. 여기 슬롯 부분 5mm. 그래서 얘는 Z1을 5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XY는 엔드밀의 50%, 공구의 50%로 점점 넓혀져서 가공을 하겠다 라고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mm를 가공하는데 한 번에 몇 mm를 진입시킬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5mm로 한 번에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여유는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자,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각도를 제로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옆으로 쭉 끊는 형태의 슬롯이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90도로 꺾어서 이 슬롯을 가공을 하게 되면은 도면과 같은 십자 슬롯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밀링의 슬롯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공구, 피드, 스핀들, 기준점, X0, Y0, Z도 마이너스 10. 그리고 다 똑같고요. 자, 각도, 이 각도만 저희가 90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하셨으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나오셨죠? 자, 도면에서와 같이 똑같이 십자 슬롯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릴 뚫는 구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으로 가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했던 슬롯 작업 밑에다가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드릴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센터 드릴을 먼저 하시고 드릴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센터 드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링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공구를 먼저 정해줍니다. 셀렉트 툴 눌리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구 리스트에서 센터 드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다음으로는 피드하고 RPM은 적당한 크기로 알아서 기입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직경이라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면 직경과 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경이라는 다이아메타라는 직경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현재 12파이 센터 드릴이 있지만 직경으로 이쪽에 파이 여기 입력하는 란 보이시죠? 파이에 만약에 10파이를 입력한다. 그러면 센터 드릴이 12파이더라도 센터 드릴이 들어간 후 10파이가 되는 지점에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는 다이아메타 직경이 아니고 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은 현재 Z0인 지점 소재의 표면인 지점에서부터 깊이가 현재 25로 되어 있으니까 25 되는 지점까지 들어가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설정이지만 만약에 5로 하겠다. 그러면 이 센터 드릴이 현재 표면에서부터 5가 되는 지점까지 깊이가 5가 되는 지점까지 들어간 후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팁으로 하시든 다이아메타 직경으로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이아메타 직경으로 해서 10파이만 들어가게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T라는 명령어가 있고 이 명령어는 dwell time, G4 dwell time 명령입니다. 센터 드릴이 들어간 후 목적지까지 들어간 후 몇 초 동안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0.6초라는 값이 디폴트로 설정되었지만 0으로 해서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 하셨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을 먼저 적용시킨 후 다음으로 드릴을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릴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T 공구 정하는 곳 있죠. 자,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곳에 여기 관통 8개의 10파이 드릴로 8개를 관통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 그래서 저희는 도면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T
T는 공구이며 여기 Select Tool 공구 선택을 하시고 C파이 and Me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적용을 해주시고 Feed RPM은 각자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곳 Shank가 있고 Select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Shank가 있고 팁이 있습니다. 자, Shank 부분은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Shank로 먼저 설정 후 왼쪽을 보시면 여기 Z1 유효 직경까지 여기 끝쪽이 아니죠. 팁 여기 끝쪽이 아닌 유효 직경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며 다시 제가 Shank를 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팁으로 바꾸시면 드릴의 끝자락 드릴의 팁 마지막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Shank로 하시든 팁으로 하시든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Shank로 깔끔하게 관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hank를 설정하셨으면 Z1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것이냐고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도면에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관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총 20mm가 들어가게 되면 이 소재를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Z1의 값에 21mm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 소재를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팟 드릴 또는 스레드 드릴 이런 것들은 다 NO 하면서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은 어떤 특수한 공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T 또한 전에 보셨던 센터 드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드릴이 여기까지 도달하고 나서 몇 초간 머무를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0.6초 되어 있는데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자, 보시면 센터 드릴과 드릴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력하지 않은 값이 있는데 위치, 포지션 값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드릴과 드릴 그리고 포지션까지 입력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선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포지션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은 드릴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여기 포지션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도면에 보시면 C파이 드릴이 원형으로 가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보이시죠? 원형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원형으로 드릴이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이미지인 이 기능을 선택하여 똑같이 도면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러한 에러가 떴다면 지금 현재 제가 커서를 엔드에 두고 있어서 이러한 에러가 떴습니다. 커서는 항상 맨 마지막에 했던 자리에 두고 기능 키를 눌리시면 됩니다.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0 이 메뉴 또한 앞전에서 많이 보셨던 메뉴입니다. Z0 드릴이 처음 소재에 도달했을 때 닿는 이면이 Z가 어느 지점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육각으로 가공을 하였고 안에 포켓을 가공하였습니다. 그러면 Z0가 여기 지점이 되고 Z0 지점에서 포켓을 10mm를 걷어냈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10 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드릴이 처음 내려와서 소재를 닿는 이면 Z0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면으로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Z0 드릴이 처음 닿는 면이 Z가 어느 지점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X0, Y0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 X0, Y0는 여기 지점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얼마의
반경으로 회전하면서 드릴을 뚫을 것이냐를 정하기 때문에 X0, Y0는 이 지점을 입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도면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이 지점이 0,0이기 때문에 저희는 X0, 0, Y0,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0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알파0는 왼쪽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0는 첫 번째 구멍이 어느 각도로 뚫을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번호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자, 알파0의 값에 제가 만약에 30도를 두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구멍이 30도 지점에서 구멍이 뚫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면을 보시면 저희는 이 지점이 첫 번째 구멍이 있죠. 이 지점. 그래서 저희는 알파0를 0으로 둬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R이라고 보이시죠? R은 현재 0,0에서부터 여기 X0, Y0에서부터 어느 시점까지 떨어진 위치에서 원이 배열되어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0,0에서 R 떨어진 지점에 드릴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60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파이면 R이 30이죠. 30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은 드릴의 개수입니다. 저희가 드릴이 8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8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하셨으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자, 에러가 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공구 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공구 설정. 지금 엔드밀러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시 공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지금 여기 제가 엔드밀 10파일로 했고요. 여기 드릴 10파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확인. 시뮬레이션.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멍 8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센터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센터에 구멍은 M16의 피치2인 나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M16의 피치2니까 14파이 드릴로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드릴 보시죠. 다음으로 지금 이러한 포지션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백으로 가시면 다시 드릴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자, 센터 드릴 먼저 뚫어야겠죠. 센터 드릴 12파이의 센터 드릴로 하겠다. 피드 RPM 그리고 직경 다음으로 10파이 10파이가 될 때쯤 후퇴를 하겠다. 그리고 DT 드웰 타임이죠. 여기서는 별 지정할 것 없이 아까와 같은 조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릴이 있죠. 드릴. 드릴. 공구 바꿔주셔야겠죠. 공구 선택. 자, 14파이 드릴이 지금 없는데, 여기 저는 현재 여기 있는 드릴을 14파이로 바꿔서 여기 14파이로 지금 바꿨습니다. 여기 얘도 8.5로 되는데 14파이로 현재 바꿔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파이로 바꾸시고요. 자, 이름은 8.5로 되는데 얘는 14파이 드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드 RPM 다음으로 자, 도면 한번 보실게요. 도면 보시면 이 아이 또한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관통 여기서부터 이까지 뚫으면 되겠죠. 총 깊이가 15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20 여기가 15 맞죠.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0까지 관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쉔크로 하고 Z1 어디까지 관통할래? 16mm 들어가면 관통이 되겠죠. 16mm. 다음으로 노 하시고 DT도 0으로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죠. 위치. 자, 이 위치는 드릴이 하나인 위치죠. 하나. 센터에 하나만 뚫으면 되겠죠. 그래서 드릴의 포지션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의 패턴으로 뚫는 포지션들인데, 자, 첫 번째 보시는 메뉴가 내 마음대로 포지션을 잡겠다, 이런 메뉴고요. 자, 이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Z1, 여기는 굳이 관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Z0 또 Z0 뭐죠? 드릴이 왔을 때 소재에 처음 닿는 이 지점의 Z값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 그리고 X0, Y0가 얼마죠? 0,0이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적용. 자, 다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했고요. 자, 이제 탭이 들어가면 되겠죠. 탭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탭이 현재 10M16짜리 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공고리스트에 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고를 만드시려고 하면 이 메뉴 셀렉트에 아니고 옵셋에 이 메뉴로 가시면 공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빈 곳에다가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빈 곳에다가 여기 제가 커서를 두고요. 그리고 New Tool, 새로운 공구. 그리고 탭이 어디 있냐면 이쪽이죠. 탭 여기 그리고 오케이. 자,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M16 이라 하겠습니다. M16. 자, 그리고 엔터. 다음으로 랭스, 길이죠. 길이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으로 했습니다. 100으로 해야지만이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데 좀 편안하기 때문에 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킬 콘테스트 참가하시는 분들은 랭스는 전부 100으로 맞출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16파이죠. 16파이. 그리고 피치 정하는 데가 있죠. 피치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절삭류도 켜주시고요. 정방향으로 두시고, 그리고 볼 엔드밀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볼 엔드밀은 어디에 쓸 거냐면 여기 문자 가공 있죠. 문자 가공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 엔드밀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빈칸에다가 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New Tool. 그리고 볼 엔드밀이 여기 110번 볼 노이즈 엔드밀이라고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오케이. 그리고 이름은 저는 볼 2로 하겠습니다. 볼 2. 자, 그리고 길이는 100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직경은 1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mm로 해야지 여기 글을 쓰면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엔드밀을 하셨으면 여기 n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n의 이 값을 저는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는 어떤 의미냐면 엔드밀의 두날 엔드밀이다. 만약에 4날 엔드밀이면 4를 하셔야겠죠. 저희는 2날 엔드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방향 회전, 쿨런트, 절삭류 다 켜주시고요.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 메뉴, 여기는 공구 설정 메뉴였고요. 여기는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는 메뉴입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여기 센터 드릴이 들어갔고 드릴이 들어갔고 그리고 포지션이 들어갔죠. 근데 제가 또 깜빡했는데 한 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밑에 이 드릴 밑에 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다 이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여기 커서를 찍으시고 여기 밑에 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커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그리고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시면 여기 백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스레드 탭이 있습니다. 탭 여기 탭이 있습니다. 탭. 자, 그리고 T 공구 설정해 주셔야겠죠. T Select Tool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M16짜리 설정 오케이. 그리고 자, 테이블이라 하면은 저희가 M16의 피치 2짜리는 규격 나사기 때문에 여기 규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여기 규격 여기 셀렉트 키 눌리시거나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ISO 매트릭 여기 ISO 규격으로 탭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트 여기 M16 정해주시면 피치가 자동으로 뜰값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S는 탭이 들어갈 때의 RPM 2000rpm 그죠? 또 SR은 나올 때의 RPM 나올 때 RPM 얘도 뭐 2000으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계에서도 2000rpm 2000rpm 하시면 아주 빨리 들어가서 아주 빨리 후퇴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W Compensation 척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WO로 하시면 됩니다. W 예전 옛날 기계 같은 경우에는 탭을 치려고 하면 탭 척이 있었는데 그 척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드 하면서 컴펜세이션 척을 했었지만은 지금 공작기계는 아주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위드아웃 그러니까 보상 척이 없어도 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 컷 한 번에 다 들어갈래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갈래 칩 브레이킹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한 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탭 깊이가 깊고 뭐 그럴 경우에는 여러 번 들어가야겠죠. 여러 번. 근데 저희는 한 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Z1. Z1은 이곳이죠. 이곳. 여기 깊이죠. 깊이. 깊이는 25mm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25mm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20mm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완성하셨으면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센터 드릴, 여기 드릴, 여기 탭,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위치 정보, 여기 이렇게 네 개가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만약에 이 네 개의 선들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은 무조건 이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뚫고 중앙에 탭까지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뮬레이션에 한계가 있어 탭을 표현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사가 안 나 있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피치 그러니까 탭 산을 이 시뮬레이션이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공인 문자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문자 보이시죠? 문자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시고요. 자, 커서는 마지막 했던 프로그램에 커서를 꼭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 두시고요. 자, 문자 가공은 어디 있냐면 여기 밀링에
그리고 여기 인그레이빙이라고 있는데 여기 문자 가공이 여기 있습니다. 문자 가공. 자, 다음으로 또 공구 뭘로 쓰실 거냐 여기 물어보죠. 여기 볼2 제가 만들어 놓은 볼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드 그 다음에 자, 왼쪽에 보시면 FZ라고 있는데 FZ는 절입 피드죠. 절입 피드. 절입을 얼마의 피드로 절입을 할 것이냐. 여기 공구가 얼마 정도로 파내야지만이 글자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려 찍을 때, 파낼 때, 여기서 Z가 내려올 때의 피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RPM 적당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미러링 라이팅이라고 있죠. 여기 노라고 되어 있으면 자, 왼쪽에 그림처럼 되고요. 그리고 Yes로 하시면 자, 이렇게 미러링이 되는 거죠. 자, 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글자를 꾸미는 거는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희는 도면으로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에는 일반 노말 문자 가공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글자의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위치. 자, 여기 이 위치죠. 이 위치. 자, 도면에 보니까 도면에도 이 위치가 위치 정보가 보이시죠? 자, 위치 정보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자, 다음으로 여기 문자 크기, 또 간격 이런 식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 우선은 글자를 어떤 글자를 넣을 것이냐. 옆에 보시는 것처럼 ABC를 할 것이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스킬 콘테스트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라면 도면에 아마도 여기에 자기 이름, 이니셜, 그리고 오전, 오후를 표기하는 이런 문구를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이름, 이니셜, HSR, 그리고 오전 타임 하는 분들은 AM 넣으셔야 될 것이고 오후 타임 하시는 분들은 PM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다른 거 넣으면 안 되고 여기 도면에 표기하는 대로 이렇게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X0, Y0 우리가 여기에 위치를 정했는데 여기 위치를 이 컴퓨터에 알려줘야겠죠. X0, Y0 자, 도면에 보시면 충분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Y는 47 여기 보시죠. 47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7 X는 여기 보이시죠? 15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5. 자, 그리고 Z0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기 엔드밀이 왔을 때 여기 처음 닿는 이면 여기가 도면을 보시면 자, 여기 이 부분 자, 여기가 0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깊이는 도면에 깊이가 누락되어 있네요. 깊이는 적당히 한 2mm 정도 입력하시면 글자가 완성될 겁니다. 자, 여기는 누락된 도면들이 좀 누락된 치수들이 좀 기능대회를 치르는 학생들이라면 전부 도면 정보에 전부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간격 보이시죠? 글자 크기는 5로 하고 간격은 3으로 한다. 여기 보이시죠? 글자 크기는 자, W는 5로 하고 DX1은 3으로 한다. 여기 보이시죠? 자, 다음에 글자를 각도 알파로 틀 거냐? 아니죠. 저희는 0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자,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문자 가공이 잘 됐죠. 도면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 이쁘게 잘 되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 보신 영상이 샵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이 스킬 컨테스트에서 이러한 샵밀 문제가 나온다면 강의 동영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가 될 예상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저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